9월 28일은 이거 70여 년 전 바로 이날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 치하에서 서울을 수복하고 이 땅에 자유와 민주주의 질서가 다시 수복된 아주 이거 오늘 의미 있고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오늘 이날은 우리 재헌 국회의원 30명과 이래 국회의원 11명이 북한에 끌려가고 아직도 그들의 생사 여부조차 우리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매우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국회와 여야가 다 같이 이 우리 선배 국회의원들이 끌려간 오늘 이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생사라도 확인할 수 없을까? 또 이분들을 포함해서 북한에 내북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저는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국민을 중시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계속 외면하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군이 우리 군 앞에서 이렇게 총으로 그것도 10발로 란사해 조준 란사하고 불에 태웁니다.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이 문제가 닫혀 있다면 지난번에도 제가 외교부 장관님께 계속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유엔 무대, 유엔 인권 무대, 외교 무대를 활용해서라도 북한의 이런 오만 방자한 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이번 사건 또 이제 아시겠지만 올해 유엔 총회에서 우리 한국 피랍자 송환 문제를 포함해서 유엔 북한 결의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의 문제인데 이 인권 결의안 공동 발의국으로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 선대 국회의원들이 끌려간 이날 또 우리 국민이 총살나 북한에서 사살되고 집중사격 이날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어떻게 우리 국민을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려고 하는지 오늘은 좀 장관님의 구체적인 답변 좀 한번 듣읍시다. 뭐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은 아니고 당면에서 우리 외교부는 1, 이거 2, 이 좀 구체적인 상황 한번 좀 속이 좀 쑥 내리가게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이 남북 간의 그 복잡한 역사 또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뭐 하나의 정책으로 이게 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 있었던 이 만행에 있어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이런 이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일단 장관님 총론을 이야기하지 말고 좀 강론을 이야기해 주시죠. 예, 강론을 말씀드리기에는 그걸 계속 같은 말로 수십 년 된 역사에 대해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